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네. 아유, 밥 먹고 오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네. 노는 시간 쉬는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지만 금요일 같은 화요일. 네. 아. 진짜 수요일 날 이런 거 하나씩 박아 놓으면 너무 좋아. 우리도 주 4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순국 선열. 네. 저희 3일절 먼저 사셨던 이 땅에서 먼저 사셨던 선배님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예. 3월 1일을 만들어 주셔서. 네. 네. 그런 뭐 일 안 버리셨어도 되는 나라가 됐었으면 좋겠으나. 예. 뭐. 그러니까 저희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운동 안 해도 되는 나라. 네. 이제는 3.1절 같은 거는 다시는 안 만드는 나라. 오, 오늘 애국적인 멘트인데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봅니까?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할 일 너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도 가야지. 지금 채팅창에서 지구님이 부동산만 하지 마라고 하는데. 네. 야, 어떻게 오늘 부동산 하는 줄 알고. 네. 근데 뭐 부동산만 할 건 아니고. 네? 오늘은 두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님이 오랜만에 나오셔서 또 어마어마한 걸 준비해 왔습니다. 네. 기름값 정유사 주유소 이야기. 아, 요즘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때리고 있습니다만. 네. 그 중에서 여기도 좀 이상하다. 하고 있는 데가 이제 주유소 문제인데. 네. 요걸 또 아주 못 들어본 얘기를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언더스탠딩에서 잠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예. 뭐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사실 이 정도 취재하면 다른 방송국에서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찍습니다. 저희는 그냥 뭐 늘 예. 평소에 그냥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그냥 우리 김상훈 기자가 설명하고 말지만 예. 깊이와 추적의 강도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한다. 잠시 후에 네. 바로 그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2교시에는 최상욱 작가님이 부동산.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최상욱 작가님. 예. 지금은 돈 버는 투자 아이디어 탱고픽 할 시간입니다. 정프로 뭐하니? 투자 정보 본다. 어디서? 탱고픽. 그거 다 무료니? 무료다. 정프로 뭐하니? 돈 번다. 어디서? 지금 탱고픽에서 돈 되는 이벤트를 많이 진행 중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앱스토어에서 탱고픽을 검색하십시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한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귀환. 쏟아지는 낙관적 경제 전망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지금껏 보지 못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부채 부담과 경기 침체부터 통화 위기, 탈세계화, 미중 갈등까지 전 세계의 미래를 위협할 10가지. 김용익, 오건영 추천. 세계적 석학 누리엘 루비니의 다가올 20년을 결정지을 위험에 대한 분석과 미래 전망. 초거대 위협을 지금 바로 전국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한국경제신문. 네, 네. 김상훈 기자 바로 만나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어우. 아르헨티나 다녀오셨어요? 예. 아르헨티나. 야, 지구 반대편. 맞습니다. 좋았습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꿈 꿨고 때 다시 가는 꿈. 너무 힘들어서. 악몽이죠. 군대입니까? 군대. 자, 예. 오늘의 이슈는 예. 오늘의 이슈는 주유소들도 그 석유를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예. 정유사로부터 공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정유사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은 도매 가격. 예.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가격은 소매 가격. 예. 그런데 이 도매 가격을 정부가 좀 공개해라. 공개해라. 많이 니네, 공개해라. 니네 정유사에서 얼마 받는지. 그리고 정유사 너희들은 주유소에 어디에 어떻게 주는지. 모든 주유소 별로 다 그냥 공개해라까지 하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좀 그러면. 적어도 지역별로 전체 평균 말고 이 동네는 얼마에 줬고 이 동네는 얼마에 줬는지 다 공개해라 네. 라고 정부가 지시 뭐 시비 뭐 그걸 했답니다. 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거의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어요. 네. 지난해 9월에 산업부가 발표를 했을 때는 사실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었는데 지난주에 그 국무총리실 규제개혁
위원회. 네. 보통 법 그 정부에서 법안을 개정한다고 하면 이게 그 규제로서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심사를 하잖아요. 예.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고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법안이 개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유사가 앞으로는 주유소나 중간 대리점이 있어요. 중간 유통상, 거의 중간 도매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이제 그 휘발유나 경유를 공급을 하잖아요. 정유사가. 그렇죠. 근데 그럴 때 가격을 도매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걸 좀 공개해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갑자기 지금까지 안 한 걸 공개하라 그래요? 사실 그 지금까지 안 했던 얘기를 처음 하는 건 아니에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MB 정부 때도 고물가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 했었잖아요. 예. 그때도 정부가 그때 제 기억으로 남아도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름값이 묘하다라는 발언을 했고 그래서 산자부 장관이 나서서 이제 도매 가격을 공개해라. 공개적으로 이렇게 법안을 개정을 하려고 하다가 그때도 휘발유가 경유가 많이 오를 때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서 맞습니다. 그랬던 때였어요. 그때가 맞습니다. 그 내가 회계사다 그거죠? 그렇죠. 어.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저도. 당시에 최준경 최준경 그 당시에 전 산업장부 산업통상장부 장관이 내가 회계사 출신인데 그렇죠. 내가 봐도 이상의 기름값 그렇죠. 그런 거였습니다. 내가 실제로 들여다보면 이들 큰일 날 텐데 그래도 가격 안 내릴 거야? 뭐 이런 엄포였죠. 예. 그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정유사들이 리터당 100원씩 다 내렸어요. 그때만 해도 참 효과가 좀 있긴 있었네. 네. 뭐 물론 그때 당시를 돌아보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00원씩 리터당 100원씩 인하를 했는데 그게 정유사 4대 정유사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이익을 양보한 게 6천억 원 정도 돼요. 예. 굉장히 통큰 양보를 한 건데. 네. 문제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SK 에너지 SK 정유소가 OK 캐시백을 만들면 예. 거기에다가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100원을 깎아주겠다라고 해서 그 논란이 있었고 나중에 조금 지나고 봤더니 정유사가 도매 가격은 내렸지만 실제로 주유소에서 내린 가격을 보니까 60원밖에 안 되더라. 그럼 그 돈 어디 간 거냐? 뭐 이런 논란도 있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튼 그 당시에 도매 가격을 공개를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을 하다가 정유사가 6천원을 양보하니까 그래 예. 그럼 알았어 안 할게라고 해서 정부가 그 당시에 접었어요. 법안을 바꾼 걸 한번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참았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법안을 아예 바꾸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유사가 양보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더 이상은 푸시하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당시에도 똑같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심사위원회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건 안 하겠다. 그러면 그때 했죠. 법안도 야 도매가격 공개해 씨 이런 거였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매가격 공개하면 그렇게 무섭습니까 정유사들은? 그게 뭐라고? 무서워하는 이유가 있겠죠.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질문하지 말라는. 아닙니다. 빌드업이 필요하다. 네, 먼저 제가 설명을 할 게 있어서. 네, 사실 네. 그 기름값 하면 굉장히 해묵은 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네. 그러니까 너무 빨리 오르고. 빨리 올리고 천천히 내린다. 천천히 내린다. 그게 로켓과 깃털 법칙이라고 뭐 누군가 얘기를 하던데. 가격이 오를 때는 로켓처럼 빡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떨어질 때는 이게 천천히 매우 천천히 내리는 거죠. 예, 예. 이름 잘 붙였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와중에 정유사들이 이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게 주유소나 정유사가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뭐 SK 이노베이션, GS 칼텍스는 영업이익이 4조였고, SOE는 3.4조, 오일뱅크는 2.8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죠. 니들이 그 뭐지 너무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냐?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만 가지고 욕하는 거는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사실 자본주의 사회이기도 하고 네. 그 정유사나 주유소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닌데 예. 비싸게 팔 수 있을 때는 비싸게 팔고 또 싸게 팔 수밖에 없을 때는 싸게 파는 거고 그게 일종의 어떻게 사업인 거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 국민들이 힘드니까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를 하잖아요. 예. 일종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계속이 되면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를 했는데 이날 한 걸 천천히 내리게 되면 사실은 그 돈이 국민한테 가는 게 아니라 정유사나 주유소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문제. 그게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 유류세를 우리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으니 이제 문제가 뭐냐. 도대체 그 유통 구조에서 정유사가 가져가는 거냐 아니면 그 대리점이 가져가는 거냐 아니면 주유소가 가져가는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보려면 도매 가격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그 가격을 지금은 공개를 안 하고 알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공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더 들어보죠. 예, 뭐 질문? 아니요. 그러니까 도매 가격을 공개하면 네. 정유사가 주유소한테 주는 가격을 맞습니다. 공개하면 누가 먹었는지 유류세 인하분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죠. 왜요? 어떻게 알죠? 아 일단 설명을 다른 또 뭐서 들어야 되죠. 설명이 있어야 되나 봅니다. 건너뛰고 바로 거기로 가기보다는 예. 실제로 최근에 네,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바로 가면 안 된다. 네, 취재한 게 있는데. 아 그렇죠. 네. 일단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게 2018년도에 유류세 인하를 했을 때를 그 뭐지 했을 때 주유소들이 실제로 뭐 가격을 얼마나 내렸는지를 나타내주는 표입니다. 예. 이거 보시면 그때 제 기억으로는 15% 인하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 가격을 내린 그러니까 첫날이에요. 첫날 유류세 인하 첫날 휘발유 가격을 내린 주유소를 봤더니 예. 전체의 25%밖에 안 되더라. 뭐 그거 사실 재고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고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 한 달 뒤를 본 거예요. 예. 한 달 뒤를 봤더니 한 달 뒤에도 24%밖에 안 돼요. 물론 그때는 그 유류세 인하를 내린 만큼 내린 주유소 예. 봤더니 그게 24%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류세 인하를 해줬는데 그것보다 더 적게 내리거나 아예 내리지 않는 기업들이 네 곳 중에 하나나 됐던 거예요. 한 달이 지난 뒤에도. 주유소들. 맞습니다. 두 달 뒤에는 조금 많이 내리기는 했는데 예. 사실 뭐 이때는 뭐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마진을 많이 남긴 게 누군가는 있는 거죠. 주유소가 됐든 아, 예. 정유사가 됐든. 예. 예. 근데 또 반대로 근데 올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런 유통 구조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올렸을 때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올렸을 때는 로켓이면 내려올 때도 로켓이고 그렇죠. 올렸을 때는 깃털이면 깃털이지 이렇게 됩니다. 올렸을 때는 첫날 보니까 56%가 다 네. 인상을 이건 네. 오타가 난 것 같은 인상입니다. 인상 예. 56%가 다 인상을 한 거예요 첫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유통 구조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주유소 사장님들 마음 먹게 달렸다. 뭐 주유소나 뭐 정유소 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나쁜 겁니까? 그럼 주유소가 나쁜 겁니까?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명확하게 보려면 도매 가격이 얼마였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건데. 예. 일단 제가 조금 그 석유 가격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예. 이게 국내 휘발유 가격 구조는 이건 사후에 추정을 해본 겁니다. 실제로 이런 가격이 되는지는 몰라요. 이제 그 에너지 석유 가격 감시단이라고 하는 사단법인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주 이걸 계산을 해서 내놓습니다. 오피넷에 나와 있는 전국 평균 도매 가격이랑 그다음에 주유소들의 가격을 다 한꺼번에 숫자를 넣어가지고 분석을 해본 거죠. 예. 이게 보면 그러니까 가장 최근 기준으로 국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한 757원쯤 되고 예. 공장도 가격이 한 816원쯤 되면 예. 여기에 유류세랑 부가세가 얹어서 1514원쯤 되고 예. 이게 일종의 도매 가격인 거죠. 평균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가격을 주유소가 받아서 1577원에 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시면 이 빨간 테두리로 해놓은 게 정유사랑 주유소가 남기는 마진, 비용과 마진이에요. 그러니까 주유소랑 정유사로 돌아가는 돈. 예.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숫자를 쭉 뽑아봤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퍼센테이지로 한 건데 정유사의 예. 마진이 파란색이고 예. 주유소의 마진이 빨간색이에요. 마진율이 마진율입니다. 예. 마진율추인데 예. 빠졌네요. 보시면 정유사가 뭐 이 정도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020년 부근쯤 되면 많이 올라가죠. 주유소가 정유사 마진도 올라가고 정유사 마진도 올라가고 주유소 마진도 올라가는데 20% 인하하니까 20% 인하할 때 많이 올랐고 마진이 예. 그렇죠. 여기는 덜 내렸다는 얘기겠죠. 오히려 인하하니까 많이 올라가네요 마진이. 인하할 때 안 내리니까 마진이 많이. 인하할 때 안 내렸다는 뜻이죠. 그렇죠. 인하한 만큼.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거죠. 예. 물론 이거는 퍼센테이지라서 실제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정유사가 꽤 많이 남겨 먹었어요 실제로는. 예. 그러니까 이런 구조라서 뭐 경유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남겨 먹었는데 여기서 실제로 정말 누가 빼먹었냐 유류세를. 낮췄는데 낮추지 않고 그걸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 전가를 해서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도매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 때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유사가 대리점한테 준 가격을 알아봐서 그렇죠. 유류세 인하한 다음 날
어제보다 얼마나 더 싸게 줬는지를 알면 맞습니다. 유류세 인하폭만큼 정유사는 내렸냐 안 내렸냐 알 수 있고 그렇죠. 주유소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정유사가 내렸는데 이따위 결과가 벌어졌으면 주유소 이놈의 자식들이 먹은 거고 맞습니다. 정유사가 안 내렸네. 유류세 100원 낮춰줬더니 이 친구들은 그냥 주유소에 주는 도매 가격은 그대로이거나 한 20원만 낮췄네. 그렇죠. 하면 정유사들 일로 와 이 시키들. 그렇죠. 이제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걸 보자.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누구 잘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유사는 우리는 유류세 감면 한 만큼 공급 가격을 내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예. 근데 주유소가 가격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주유소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되게 골 때리는 건데 주유소가 정유사한테 기름을 사오는 게 되게 유통구조가 굉장히 조금 뭐랄까 속된 말로 골 때립니다. 예. 조금 독특하기도 하고 예. 골 때린다. 네. 태준아죠 태준아. 골 때린다. 골 때린다 정도는 골을 때린다. 때린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주유소는 정유사한테 기름을 사올 때 웃돈을 얹어서 먼저 사와요. 주유소가 웃돈을 정유사한테 그렇죠. 기름을 사올 때 뭐 예를 들면 내가 필요한 기름이 이만큼이다. 예. 그러면 가격을 지불해야 그쪽에서 배달을 해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때 웃돈을 지불을 해요. 돈을 더 줘요 괜히? 그때는 이제 도매 가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정유사가 예를 들면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 안 하고 왔어요? 생각을 하고 왔는데 너무 복잡해서 그랬어요. 골 때리네. 아니, 어떻게 설명할지는 미리 좀 생각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와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생각하지 마시고 아, 뭐, 아, 열심히 취재하는데 뭐라 그러지 마시고 예, 예.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네. 이게 독특한 게 정유사가 원유를 정제를 해서 석유나 휘발유를 주유소에 파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파는 도매 가격은 사실 원가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원가에 정유사도 뭐 그렇죠. 마진을 붙여서 팔겠죠. 원가에 본인들의 마진을 붙이는 걸 본인들 가격 결정을 그러겠죠, 할 텐데. 예. 예. 사실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그 거래가 되는 이 휘발유나 경유 도매 가격은 그렇진 않습니다. 예. 어떤데요? 기준이 되는 가격이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이에요.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 싱가포르 현물 시장에서 휘발유나 경유 가격 거래되는 네. 가격이 얼마냐 예.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데 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가격에 2주 정도 뒤늦게 반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예. 우리나라 가격이 그렇죠. 그 정도 가격을 주고 주유소가 사온다 그 가격을 보고 주유소가 제시한 가격이 아니고 주유소가 제시한 가격이 아니고 주유소가 받는 가격은 2주 전 싱가포르 국제 현물 휘발유 가격의 가격이다. 일단은 그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겠는데 예. 예. 그 가격은 아닌 건데 예. 거기에 거기에다 뭐 이거 뭐 정확한 이게 있겠죠.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웃돈을 얹어 주고 사오는 거죠. 예. 사오고 난 다음에 그거는 결정된 가격이 아니에요. 네. 그 가격을 사오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쯤에 정유사가 아, 실제 가격은 이 가격이니까 우리가 이 가격에 정산을 해 줄게. 아, 더 받았으니까 내가 이만큼 돌려 줄게. 맞습니다. 그럴 리가 있어요? 덜 받았으니까 더 받겠지? 아닙니다. 돌려주는 거예요 차액을. 아 조금 넉넉히 받았다가 맞습니다. 아 내가 한 조금 넉넉하게 받고 그러면 사실은 900원이었어 1000원어치 받고 맞습니다. 그러면 100원을 돌려준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 가격이 2주 전에 예. 싱가포르 저기 그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예. 현물시장 가격. 근데 이 시점에 내가 사와야 되는 가격은 2주 후에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기준에 따라서 명확하게 가격을 설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유소 주는 가격이 싱가포르 가격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2주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 가격이 싱가포르에 반영돼요? 아니,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이. 그러니까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은 정해졌을 거고 네. 그거를 반영해서 우리 주유소 가격, 주유소 도매가를 정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유소라면 내가 석유 받는 시점에는 이미 싱가포르 거래 가격이 얼마였는지 네. 지금 기준으로 하면 지금 가격 2주 전 가격으로 굳이 해야 된다면 2주 전 가격을 내가 주유소 사장이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싱가포르도 뭐 영어 쓰겠지. 네, 그렇죠. 그러면 그 가격에 받으면 되는데 굳이 왜 사후 정산을 합니까? 주유소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유소란다. 정유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 2주 전 가격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죠. 예. 근데 지금 내가 팔아야 되는 가격은 현 시점의 예. 가격인 거예요. 현 시점의 정유사의 원가 플러스 마진? 현 시점에서 기준 가격.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기준 가격인 건데 그러니까 그 주유소 사장이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기준 가격인데 이 가격이 반영되는 시차가 2주라고 했잖아요. 2주라는 예. 텀이 있으니까 예. 정유사 입장에서 지금 정산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는 거죠. 모호한 상태에서 일단 돈을 그렇죠. 왕창 준 다음에
아니 2주 이후에 결정되는 가격으로 맞춰서 한 달 뒤에 정산을 해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주유소가 받는 가격은 네. 싱가포르 현물 가격에서 리터당 100원 더한 거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게 기준 가격인 건데 기준 가격이 싱가포르 현물 가격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걸로 이제 서로가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거죠. 주유소도 그렇고 정유사도 그렇고 싱가포르 현물 가격에 얼마 더 해줄게 얼마 빼주라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이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 가격을 보고 매주 화요일 날 예. SK 에너지가 소비자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SK 직영 주유소가 하겠죠. 싱가포르 현물 가격 그 당시 가격 기준으로 아니면 2주 전 가격 기준으로? 2주 전 가격 기준으로. 2주 전, 오케이 알겠어요. 예. 결정을 하는 거죠. 네. 그 결정을 하면 나머지 그 4대 정유사 주유소 브랜드 주유소들이 이제 그 SK가 결정한 가격을 대충 따라가겠죠. 대충 따라가는 구조였어요. 네, 네. 그러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구조였는데,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 거예요. 딱 정해진 게 없는 거죠. 당연히 싱가포르 가격도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우리도 당연히 변동성이 있을 텐데 예. 궁금한 건 싱가포르 가격에다가 얼마 정확히 더한 게 우리 가격이라면 오늘 내가 얼마에 받아야 돼라고 알려면. 2주 전 싱가포르 가격 얼마였지? 어 여기다가 우리 100원 더 하기로 했으니까 리터당 얼마구나? 정확히 나올 텐데 왜 그 가격에 주고받지 않느냐는 겁니다. 정유사와 주유소가 왜 이미 결정되어 있고 누가 봐도 똑같이 싱가포르 그 가격은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거를 모호하게 거래를 하고 나중에 정산하냐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것도 궁금하고 왜 싱가포르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 그거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그 싱가포르 현물 가격이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예. 휘발유 공정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정유사들은 휘발유를 만들어서 야 싱가포르 가격 하나 보고 오케이 국내 주유소들한테 줄 가격 보고 어떤 게 좋아 이게 좋네라고 하면 일로 보냅니다. 예. 이게 좋으면 일로 보내고 그러니까 정유사들은 싱가포르 가격이 이만큼인데 그것보다 덜 받고 국내 정유사한테 줄 이유도 없고 정유사들은 싱가포르 가격은 이만큼인데 국내 주유소들한테 더 받으려고 그러면 저걸로 가고 더 받는 가격으로 가고 가긴 가는데 그러면 이제 정유사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 예. 남잖아요. 하여튼 뭐 그건 기준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니면 그냥 그렇다고든 넘어가지. 아니, 이거는 사실 되잖아요. 이거는 사실 우리 한국 시장에서만 거래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의 그 휘발유 경유 가격은 우리 시장에 따라서 수급에 따라서 가격 결정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이거는 유통 구조의 문제도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 정유사가 30개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도매 가격 자체가 국내 수급에 따라서 움직여요. 기준 가격이 싱가포르 현물 시장이 아닙니다. 물론 정유사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비싸면 저기다 팔고 여기가 비싸면 여기다 팔고 하겠지만 네네. 적어도 국내 시장의 도매 가격을 결정하는 국내 수급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국내 수급 상황에 맞게 도매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 현물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한국은 독과점 구조인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도매 가격이라고 하는 게 사는 네. 사람이 많으면 비싸지고 예. 사는 사람이 없으면 싸져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뭐 어쨌든 따라간다는 건 이해됐어요. 네, 뭐 예. 아무튼 그렇게 따라가는 건데 그걸 정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후 정산이라고 하는 방식을 예전부터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네, 사후 정산을 하는 방식. 이게 유류세 인하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 정산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그 이런 거죠. 주주 사장 입장에서는. 사후 정산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에 제가 웃돈을 주고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한 달 뒤에 내가 정산받는 금액이 적어도 30원은 남겠다. 리터당 30원은 남겠다라고 사업 계획을 세웠다고 해봐요. 예. 주유소 사장님이? 주유소 사장님이. 예. 근데 정산을 해줄 때 10원만 차액을 돌려줬다. 이제 그렇게 되면 주유소 사장 입장에서는 20원이 부족한 거잖아요. 예. 근데 유류세도 똑같은 겁니다. 예를 들면 유류세가 뭐 50원이 내렸다. 그러면 소비자 가격도 50원을 내려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주유소 사장 입장에서는 그게 그만큼 차익으로 정산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건 알겠는데 네. 아직 근본적으로는 싱가포르 시장 현물 가격에 연동해서 뭐 스프레드를 얼마로 얹든 빼든 결정해서 주유소 가격이 들어온다면서요. 네. 모호하게 주고 나서도 야 이제 싱가포르 가격 얼마였는지 에브리데이 거 뽑아와 한 다음에 대충 보고 이 주유소 정산해 주는 거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날 2주 전에 싱가포르 가격을 이미 알 건데
왜 그 가격에 바로 안 사고 정산 안 하고 대충 웃돈 얹고 왜 사후정산을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후정산이라고 하는 구조가 유통구조에 되게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네, 생각하시면 그, 예. 주주사장님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리세가 내릴 때도 함부로 내릴 수 없는 거고. 아, 주주사장님도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고 억울하다? 억울하죠. 그게 이게 주주사장님들 그래서 2009년에 공정위에 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후정산 이거는 그 아. 시장 지배력인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거다라고 예, 시정명령을 예. 내렸어요. 4대 예, 전유사에. 예. 그래서 두 개는 받아들였고 근데 SO1이 네. 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들고 소송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2013년에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이게 주유소 사장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게 아니다. 아. 이런 방식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런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웃돈을 주고 주유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유사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웃돈 받아서 돌려주는 게 아니고 내가 원래 얼추 비슷한 가격을 받았는데 내가 상황 보고 내가 이만큼 깎아주는 거야. 너 리베이트로 주는 거야. 너 나한테 많이 샀지? 그럼 너는 내가 처음 받았지만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런 컨셉인 거죠. 애시당초 처음에 사후 정산이라고 하는 관행이 정착이 된 게 예.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는 유통구조거든요. 예. 이게 정산이 된 게 뭐냐면 내가 주유소를 열고 싶어요. 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어찌됐든 어떤 정유사랑 공급 계약을 할 텐데 네. 그 정유사 입장에서는 물건을 파는 가게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보조금을 네. 주는 겁니다. 보조금을 어떤 방식으로 줬냐면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공급 계약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까여줄게. 그래서 주유소는 이 사후 정산을 사후 할인이라고 불러요. 차익을 돌려주는 거니까. 그 할인 폭은 그러니까 깎아주는 폭은 정유사가 결정을 하는 거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넌 많이 사가네. 나는 그럼 한 200원 깎아줄게. 네, 그렇죠. 어, 너는 100원만 깎아줄게. 이걸 나중에 정한다? 나중에. 한 달쯤 뒤에. 그 말은 그럼 그냥 싱가포르 현물 가격에 주는 건데 기준 가격만 그렇다는 거죠. 이주전 가격에 주는 건데 한 달 후에 정산해서 실제 얼마나 가격? 할인해 줄지는 그거는 주유소 사장님이 모른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후 정산이 아니라 사후 할인이네요, 그럼. 그래서 실제로 정유사가 사후 할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그게 계속 된다. 계속 아. 그런 방식으로.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할인은 얼마나 해줄 수 있는지도 우리도 한 달 장사 해봐야도 아니까. 그렇죠. 너희들 일단 기다려. 일단은 싱가포르 현물 가격에. 예, 그건 일종의 기준으로 받아. 기준 가격인 거예요. 받아. 그리고 난 다음에 아. 할인을 얼마나 해줄지는 우리 마음인데 연말에 그러니까 월말에 더 달라고는 안 할 테니. 기다리고는 있어. 근데 뭐 그런. 제가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취지는 할인해 주는 걸로 갔는데 항상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상 그게 정산 개념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매달 주는 보너스는 사실상 월급인 거지. 그런 재미네요. 정유사들 보너스 안 나와. 정유사 입장에서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할인을 해준다라고 해서 대금을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 보통의 주유 사장들은 다음 결제 대금에 그걸 얹어서 가져오기 때문에 네. 주소 입장에서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렇게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정유사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예. 정유사한테 굉장히 유리한 계약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아. 사후 할인이긴 하지만 예. 표면상으로는. 어쨌든 대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주소 사장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네. 실제로 공정위 시정명령을 취소했고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예를 들면 내가 주유소 사장이면 그 3일에 한 번씩 예를 들면 기름 받아야 되는데 예.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싼 날 좀 많이 받고 비싼 날은 적게 받으면 좋겠는데 내가 알 수가 있나. 그러니 내가 하여튼 필요할 만큼 많이 필요하면 많이 받고 적게 필요하면 적게 받고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걸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한 결과를 내가 다 감당하도록 하지 말고 그냥 평균 가격에 내가 받아간 걸로 좀 계산해 주십시오. 나도 머리 아프고 아주 가슴 뛰고 죽겠습니다. 주유소 사장님들이. 예. 그렇게 해서 그럽시다. 사후 정산합시다. 한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진 않아요. 그 평균 가격이 아니라 사후 정산은 진짜 정말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정유사, 그러니까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에도 지역별로 이렇게 세일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직접 영업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산의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네. 지역마다 혹은 위치마다 누구냐에마다 정산 단가 다 달라지는 거죠. 예. 그래서 평균의 개념은 아닌 거고. 알겠습니다. 할인을 나중에 정유사 마음대로 해주는 걸로 이해하고 네. 네. 그런 구조인데 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되면 도매 가격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매 가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도매 가격을 뭉개 놓은 거죠. 예.
그 뭉개놓은 건데? 그렇죠. 그래서 도매 가격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정부인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죠. 정확하게 주문 가격. 정확한 가격으로 와. 아. 그래야 우리가 얼마에 받았는지도 알고 유리세 내린 다음 날 니네가 얼마에 준지 정확히 알지. 그렇죠. 그러네. 뭉개구름으로 이렇게 표시하지 마. 그러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구조상으로 보게 되면 GS, SK, 뭐 S-OIL, 오일뱅크 정말 대기업이잖아요. 예. 주주사장님 그냥 자영업자예요. 예. 이 두 사람이 가격을 놓고 협상을 한다고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주주사장님들도 뭐 기름값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지만 예. 정부의 비대칭이라는 게 너무 큰 거죠. 아. 정부가 바라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이 도매 가격이라고 하는 게 예. 어느 정도는 주주사장도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지금 정부에서 그 하고 있는 게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 그다음에 일반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 요 주체별로 이 두 개 가격은 조금 따로 해서 도매 가격을 공개를 하고 예.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일반 주유소들 그러니까 지역별인 거죠. 광역자치단체별로 예를 들면 시도 요걸 그 범위로 해서 예를 들면 강원도에 공급하는 도매 가격은 얼마? 예. 이것까지는 공개를 해라. 다 하라는 게 아니다. 어. 그러면 주유소 사장님들 입장에서 그 도매 가격을 알게 되면 예, 나중에 네. 정산을 할 때든 어쨌든 본인이 알 수 있잖아요. 예. 그 가격이 정당한 가격인 건지. 그렇죠. 아, 그렇죠. 이 정도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협상권, 주유소의 아. 협상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맞습니다. 하자. 아. 정유사가 가격을 뭉개고 대충 정산하고 잘한 거예요 하고 넘어가지 마라. 그렇죠. 그래, 그건 문제. 우리 월급 협상할 때도 제가 늘 느꼈던 게 임금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 요즘은 뭐 임금 협상 덜 하긴 합니다. 막 하면 야, 넌 진짜 많이 준 거야. 그게 기준도 모르고 그냥 맨날 야, 넌 진짜 다른, 많이 다른 애들 얼마 받는지 보여줘. 그건 안 보여주고 넌 진짜 많이 준 거야. 야, 내가 널 모르니? 그렇게 바꾸자. 정부가 일단 첫 번째로 목표로 하는 거는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예. 이게 정제유 유통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정유사가 4대 정유사가 모든 걸 다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리점에 납품하는 거, 주유소에 공급하는 거 한 절반 정도 되는데 예. 전체 정제 유통 시장에서 정유사가 99%를 담당을 하니까. 그리고 정유사가 심지어는 일반 영세 주유소에도 직접 이렇게 하니까 쥐고 본인들이 원하는 계약 구조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거를 조금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다 더해서 유리세라고 하는 게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예. 결국에는 유리세를 인하를 하게 되면 이 소매 가격에서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서 빠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유사가 남겨먹는 건지 예. 본인들이 주장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예. 주유소가 남겨먹는 건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건데 도매 가격을 모르면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매 가격을 공개하자. 맞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다? 아. 어쨌든 세금인 거니까. 저 그냥 둘이 나눠먹는 건데. 아마도 그렇겠죠. 예. 그걸 굳이 알아봐야 합니까? 당연히 정유사도 나누는 거 먹고. 사실 그걸 알아야 네. 정확하게 알아야 야단칠 수 있으니까. 아니 왜냐면 세금이니까. 야단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런 구조로 돼 있으니까 주유소는 아니 뭐 받는 게 그랬어요. 서로 이제 서로 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유사는 그냥... 우리는 깎아서 냈습니다. 근데 주유소가 안 내리는 걸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게 당연히 이건 정부가 그럴 수 없는 게 유리세를 깎아주면 그게 소비자한테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리터당 100원의 유리세를 깎아주면 그럴 거면 석유를 구입한 소비자한테 너 몇 리터 샀어? 라고 묻고 소비자한테 직접 질러줘야지. 소비자는 석유가 비싸도 사고 싸도 사야 돼요. 예. 생필품이니까. 예. 그러니까 주유소 입장에서는 좀 비싸게 팔아도 소비자가 많이 줄지 않고 예. 좀 싸게 판다고 더 많이 소비자가 몰리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주유소 사장님 저희가 정부가 보조금 좀 드릴 테니 이게 유리세 인하잖아요. 예? 조금 좀 알아서 좀 잘해주세요 라고 하면 아이고 내가 보조금을 받았으니 이만큼 싸게 팔아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하죠. 예. 주유소 사장 마음대로죠. 수요와 공급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네. 아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주유소 사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건 맞는데 예. 여기에서 뭐 국제 유가는 사실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 오를 때 올리고 가격 결정은 주유소 사장이 하는 거니까. 예. 근데 여기서 변수는 뭐냐면 유류세라고 하는 건 세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세금이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2% 말처럼 소비자한테 직접 찔러주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세죠. 그렇죠. 직접 찔러주면 되는 그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가 집주인이 되는
결국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가 그게 집주인이니까 네, 네. 부동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주면 그게 결국은 흘러흘러서 소비자한테 갑니다. 세입자한테 갑니다. 예. 반대인 경우는 반대입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주면 그럼 나도 다주택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시차를 두고 주택을 많이 공급하게 다주택자가 많아져서 그들끼리 경쟁하다 보면 그들은 못 먹고 결국은 마진을 소비자한테 흘려야 될 수밖에 없다.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예. 그러니 위에다가 혜택을 주면 그게 저절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 설명은 맞죠. 예. 그런데 정유사나 주유소한테 혜택을 준다고 해서 예. 물론 혜택을 계속 10년간 주면 야, 나 분식집 접고 주유소나 할까?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지만 예. 꼭 끼껏해야 몇 개월 동안에 주유소가 늘겠어요? 정유사가 늘겠어요? 혜택을 주면 그로 인해서 공급자가 늘어야 그로 인해서 소비자가 경쟁의 혜택을 보는 건데 당연히 정유사도 더 늘어나지 않고 주유소도 더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혜택을 그쪽에다 주니까 그 혜택을 그 친구들이 먹는 건 당연하죠. 그걸 누가 먹는지 들여다봐야 그걸 압니까? 당연하지. 그러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을 할 텐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단 또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도매 가격만 조금 공개가 된다라고 하면 주소 사장한테 네. 또 유류세 내린 만큼 그만큼 가격 내려 강제할 수 없어요. 물론이죠. 그렇죠. 소비자가 아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거라도 주유소가 공개가 되면 그렇죠. 공개가 되면 소비자가 아는 거죠. 아, 보니까 오피넷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가격 많이 받는 데들. 네. 그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여기는 보니까 엄청 많이 남겨먹네? 얘가 다 먹고 있었네? 이렇게 소비자가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시장에서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예. 가격이 내려가는 거고 이게 일종의 경쟁 촉진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직접 비용을 들여서 개개의 소비자들한테 다 이렇게 세금을 찔러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목표로 하는 거죠. 전자상거래 제도 뭐 해서 하여튼 서로 도매 가격 올려놓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 여기 정해진 가격에서 그럼 도매 가격이 정확하게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도도 현재 있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때 2011년도에 그 도매 가격을 공개하려고 하다가 그거는 양보를 하고 예. 대신에 정부가 했던 게 알뜰 주유소랑 예. 전자상거래 제도입니다. 예. 알뜰 주유소는 똑같아요. 그 주유소 싸게 팔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대리점 중간에 정유사에서 싸게 기름을 사오는 주체가 석유공사입니다. 예. 석유공사가 싸게 사와서 주유소에 싸게 납품을 하니까 알뜰주유소는 싼 거예요. 예. 근데 알뜰주유소를 많이 만들면 좋을 텐데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석유공사는 어떤지 정부니까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는 거니까 예. 이걸 부담스러워 하는 거고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 주유소 사장님들이 거래소 가서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뭐 정유사들이 팔려고 하는 물건을 올리면 얼마에 사겠다라고 입찰을 하고 낙찰이 되면 계약이 체결되면 입금을 하면 그 돈을 거래소가 정유사에 보내주고 그럼 도매가격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예.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안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알뜰 주유소 분량만 되는 거고 대부분의 그 입찰을 하는 사람이 대리점이라고 해요. 중간 유통상. 아. 그러니까 주유소들은 거의 참여를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예. 정유사 입장에서는 싫잖아요. 싫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에 주유소를 열 때 공급 계약을 할 때 그게 사후 정산이라고 하는 게 계약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 넌 우리 것만 그렇죠. 받아야 돼. 그 물량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쪽에서 가져온다. 그러면 본인의 방임파가 사라지기 때문에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유소 입장에서는 많은 물량을 거래소에서 사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알뜰 주유소로 전자상거래 제도를 도입은 했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이게 바뀌지 않으니 결국에는 도매 가격을 공개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정부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공개하는 게 알겠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네, 네. 저라면 예.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현금 결제하는 분들도 있기야 있겠죠. 예. 있기야 있겠으나 대부분 카드로 하죠. 그분들은 어쩔 수 없고 어. 다 카드로 하면 우리 카드에서 전통시장에서 쓴 건지 문화비로 도서비로 쓴 건지 다 발라지잖아요. 예. 연말 정산으로. 그러니까 카드 사들하고 얘기해서 야 니네 무슨 주유소들 다 리스트 있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긁은 금액에서는 리터당 얼마를 빼줘. 그 돈 우리가 줄게. 정부가. 그러면 소비자는 기름 결제할 때 나중에 카드 결제할 때 유류세 아닌 만큼 그대로 된 거고. 예. 카드사들은
이만큼 빵꺼놨는데요 하면 그만큼 정부가 주면 되고. 네. 그게 소비자한테 직접 찔러주는 방식 아닙니까?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거를 정유사들한테 야 꼭 깎아주라니들. 오. 야 주유소들한테 야 니들이 해먹으면 안 돼. 그게 그러겠습니까 그게? 혜택을 주는 거긴 한데 사실 또 다른 목적이 물가를 잡는 거잖아요. 그 물가를 바로 잡잖아요. 환급하는 방식이면 가격은 그대로니까 물가가 내려가진 않죠. 물가를 왜 잡습니까? 소비자들에게 혜택 주려고 잡는 거 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소비자들한테 혜택만 돌아가면 되지. 뭐 모르겠습니다. 2%가 생각하는 그런 해법을 실제로 뭐 정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허. 지금까지는 정부가 내놓은 마지막 판단은 도매 가격 공개라는 알겠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도매 가격을 공개하라고 한다. 그런 뜻이 있었군요. 요즘 했던 아이디어 중에 제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저의 모든 아이디어가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다 괜찮습니다. 오늘 거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다만 그런 건 있을 거예요. 네. 그 리터당 얼마를 지금 깎아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얘기까지 하면 제 아이디어를 망치는 건데 네. 주유소에서 얼마를 긁은 거는 예를 들면 7만 5천 원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7만 5천 원만 보면 이게 몇 리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 주유소마다 주유소 다 가격이 다르니까. 다르니까. 아, 그렇지. 그러니 리터당 얼마 깎아줄 수가 없다고요, 이러면. 그러네. 아. 그러면 오피넷 가격이랑 같이 또 연동해서 그 날짜에 오피넷 가격이 얼마인지 해서 엑셀 돌려야 된다고요. 아. 근데 돌리면 되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유류세가 세는 것보단. 괜찮네요. 2% 자꾸 바쁘게 하지 마십시오. 할 게 많습니다. 도매가격을 공개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매가격을 공개하면 네. 정유사들은 유류세 내린 다음 날부터 깔끔하게 낮은 가격으로 줄 거예요. 네. 그러나 결국은 주유소들이 가격 안 내립니다. 아니, 그럴 수 있죠. 왜 그러니까 그걸 싸웁니까? 도매가격도 공개하고 이것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피넷에서 이미 하고 있잖아요. 예. 오피넷에서 하고 있으나 막 200원, 300원 차이라도 주유소들은 몰라 우리 좀 비싸 아소 해.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뭐 그렇기 때문에 예.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생기는 네.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네. 네 데크님께서 카드사 영수 중에 이미 단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설명 주셨는데요. 네. 우리 소비자가 받는 카드사 영수 중에는 리터당 얼마라고 나오지만 네. 카드사에 가는 정보 벤사가 카드사에 보내는 정보에는 금액만 나와요 금액만. 네. 그래서 한번 엑셀 더 돌려야 됩니다 실제로는. 네. 그러나 그거 돌리게 하는 게 낫다. 충분히 가능하다. 오피넷 있으니까. 챗 GPT 시대에는 충분히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예.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그렇게 달라고 하는 거다. 네. 아 진짜 오리무중이네요 이 저. 진짜 복잡하군요. 생각보다. 복잡하기도 복잡한데 굉장히 후진적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이런 거 알려줍니까? 취재할 때 전화해서 다 물어보죠. 주유소에? 아니요, 주유소에는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럼 정유사에? 정유사, 정부. 그 다음에 그 제가 오늘 도움 굉장히 많이 받은 곳은 예. 그 에너지 석유 시장 감시단이라고 하는 2010년부터 계속 이것만 파던 분들이 계세요. 아, 시민단체. 맞습니다. 사단법인. 땡큐 사단법인. 무슨 단체? 어디? 다시 석유 시민 에너지 석유 시장 감시단. 에너지 석유 시장 감시단.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상호 기자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